완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물개 아저씨입니다. 12주차 근황 보고 드립니다. 레츠고. 우선 이번 주는 매우 바쁜 한 주였습니다. 박물관의 면접을 봤습니다. 물론 걸어서 갔습니다. 3명 뽑는 자리에 30명이 지원을 해서 대기실에 테트리스 당했습니다. 당황했지만 면접은 그럭저럭 본 것 같습니다. 원래는 근황 보고를 화요일에 올려야 주차수가 딱딱 맞지만 화요일에는 면접이 있어 병원을 목요일로 미뤘습니다. 11월 1일에 병원에서 기부세를 제거했습니다. 오늘로 딱 한 달이 되는 날이죠. 12월 1일에 병원을 다녀온 뒤 따끈따끈한 근황 보고드립니다. 병원에서는 굉장히 예후가 좋다고 합니다. 뼈는 아치 굴곡이 살아나서 잘 고정되었고 붓기도 다른 환자들과 비교해서 확연히 많이 빠졌다고 하네요. 걷는 것만 열심히 해서 떨어진 골밀도를 올려주라 합니다. 사실 걷는 것은 저번 주부터 급격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. 좀 어기적거리고 걷기는 해도 속도도 나쁘지 않고 미키마우스처럼 흥에 넘쳐서 걸으면 많이 티납니다. 운동도 꾸준히 나가고 있고 그랬더니 살이 빠졌더라고요. 12월 중순에서 크리스마스 즈음에는 정상 보행을 예상하고 있고 지금도 걷는 게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서 매우 고무적입니다. 걸을 수 있는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. 내가 걸을 수 있다니, 내가 걸을 수 있다니. 완치의 그날까지 모두 건강 행복하십시오.